안녕，我系Mira，终于邀请到老师过嚟啦，我知道大家都期待咗已久。 안녕하세요. 저는 보컬 트레이너 김성훈입니다. 프로듀스 101 시즌 1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오늘 초대를 받아서 오게 돼서 기쁘고, 저는 그리고 보컬 에이지 성훈으로 활동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헷갈리지 않게 저는 보컬 트레이너도 에이지 성훈으로 인사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다이노입니다. 요즘 중국어 실력이 부쩍 늘었기 때문에 중국어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大家好，我是大诺。我在韩国演员活动还是歌手活动。最近我的韩语能力提高了，所以今天我用韩语介绍给你们一下。 엉망진창이네. 잘해줬다고? 앞으로 공부를 더 할 거니까요. 我是他们的朋友，所以我来了。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 아. 예전에 그 다이노 통해서 어떤 자리에서 만나게 됐어요. 이런 인연이에요. 그럼 지금 노래 평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오디션에 합격할 수 있는 그 정도 기준으로, 그럼 제가 조금 잔인해지더라도 여러분들은 오픈마인드로 잘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긴장된다 갑자기. 오케이, 그럼 시작해 볼게요. 네. 와. 이건 딴 노래야. 딴 노래예요. Oops, my baby, you woke up in my bed. Oops, we've broke up, we're better off as friends. Now I accidentally need you, I don't know what to do. Oops, baby, I love you. 가지고 있는 성량이 되게 좋아서 저거를 이제 호흡을 되게 잘 쓴다고 하거든요. 그런 포텐셜이 되게 좋아. 저 봐, 표정에서 벌써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리고 반주가 있어서 그런지 아까보다 음정도 훨씬 더 안정감 있어요. 웃으면서 그러네요. 그리고 막 본인이 막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 저런 끼를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이거는 곡 분석 잘했네. 그렇지. 부짝부짝부짝. 요런 끼를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있게. 뭔가 가사도 더 외워서 노랫말에 담긴 그런 거를 더 표정으로 더 보여주면, 막 제스처도 하면 아마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핸드폰 들고 있잖아요. 제스처를 더 만들고 표정도 더 하고 이렇게 아이 컨택도 더 하고 그러면 솔직히 아까 2002는 조금 탈락이야. 그것만 들었으면 탈락. 근데 이거를 보고 아 조금 희망을 좀 본 것 같아요. 아 괜찮은 게 많이 있구나. 보이스가 예쁘니까 매력이 이제 좀 보이면 좋은데 너무 보이스만 예뻤거든요 아까는. 근데 이거는 이제 벌써 막 이 친구 자신감이 있으니까 맞아 끼를 보여주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더 정리가 돼서 한 곡을 부르지만 공연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좀 더 얼굴에서 가사에 맞는 연기도 보여주고 제스처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아지죠. 결과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Does she love you better than I can? 그쵸. 노래를 많이 한 친구는 저렇게 제스처가 나와요 벌써.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벌써 움직이죠. There's a big black sky over my town. 그래서 표정이 어때요? 벌써 눈이 이제 연기를 시작하죠? 막 이렇게 빠져드는 느낌. But I just gotta see. 이런 데를 잘 움직여야 돼요. 노래를 잘 하려면 이런 근육들 유연해야 되는데 유연해. 노래 오래 한 친구야. 그러니까 당연히 음정이나 이런 건 이미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 안정적이고 그런 보컬 테크닉도 갖고 있어요. I'm giving it my own, but I'm not a girl you take. 그리고 소리를 내는 자리를 알고 있어요 이미. I keep dancing on my own. 이미 뭐 끝 처리를 하는 비브라토만 잘한다고 칭찬을 한 게 아니고. 자 이제 좀 이따 제가 찝어드리니까 보세요. 소리와 소리 사이를 넘어가는 박자를 타는 방식이 안정적인 거예요. 그 소리가 안 들리는데도 이미 리듬이 보이죠? 따다한다다 이런 게 벌써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 친구 노래 정말 많이 한 친구라는 걸 알겠어.
you see. 그쵸? 따라라라라. Why can't 이렇게 안 들어가잖아. 벌써? Why can't 이렇게 들어가죠? 지금 이 친구는 이 리듬에 대해서 어떤 그림이 있어요. 그 오케스트라 앞에서 지휘자분들이 지휘하잖아. 그게 지금 이 친구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한테 있는 거야. 어우, 표정. 그치, 눈으로 뭔가 말하지? 그러니까 높은 음이 올라갈 때 그 나쁜 버릇이 좀 있긴 있어요. 갑자기 힘을 빡 주고 여기서 이렇게 빡 그 소리를 가두는. 근데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이제 몰라서 그런 것 같고, 저 정도로 노래를 만들 정도의 노력이면 그것도 금방 극복할 수 있어요. 호평 많이 있는 거 좋아요. 와. 진짜 너무 너무 잘한다. 이제 한국 와서 누나 찾으면 되나요? 우리 회사로 오시면 우리 회사로 오면 노래를 티칭을 해드릴게요. 살짝 이제 걱정이 되는 건데, 이런 친구들은 자기의 이 발라드에 최적화된 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그런 엔터테인먼트 분들은 다른, 전혀 다른 리듬과 전혀 다른 스타일을 또 보고 싶어해요. 왜냐면 이런 친구들은 혹시나 요런 스타일만 잘할까봐. 그러면 어느 스타일에 너무너무 베스트가 이미 몸에 이렇게 자기 습관이 생겨 있으면은 그걸 또 고치기가 힘들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TV로 막 뭐 보는데 얘가 A가 노래를 더 잘해. 근데 이상하게 B가 됐어. 그럴 때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A보다 어떤 발라드를 얘가 못해, B가. 근데 얘는 조금 뭔가 유연해. 부족한 만큼 뭔가 다른 것도 채울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야. 근데 얘는 발라드엔 100점인데 너무 거기에 최적화돼 있어서 다른 거를 하려면은 오히려 힘들 것 같아. 그러면 뽑을 때 누굴 뽑아요? B를 뽑죠. 좀 잔인한 얘긴데 발라드하고 댄스가 있잖아. 그럼 둘 다 조금씩 못하는 게 나아. 아. 그렇지 않을 거면 발라드가 됐든 댄스가 됐든 진짜 막 소름 돋게 내일 당장 데뷔를 해도 좋을 만큼 잘하던지, 그게 아니면 차라리 조금 조금 둘 다 그냥 다 할 수 있어요를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안전해요. 와, 이거 좋은 팁이네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를 보면서 내가 걱정하는 건, 좋아요, 이거는 잘하네, 완전 다른 스타일 보여주세요. 근데 이 친구가 네 하고 자기 딴에 뭔가 다른 스타일 딱 보여줬는데 비슷비슷하면 거기서 점수를 되게 많이 깎여요. 이럴 때는 갑자기 막 걸그룹 노래를 막 한다든지 되게 갑자기 막 귀엽고 막 상큼하고, 왜냐면 지금은 되게 이렇게 예쁘고 차분한 분위기를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막 전혀 다른 이미지와 전혀 다른 박자 이런 거를 보여주면 이제 이렇게 되죠. 이 친구는 그래야지 이런 퍼센테이지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다양해야 돼요. 다양해야 돼요, 진짜. 아무튼 노래 잘하는 친구네. 와, 잘 들었습니다. 굿락. 어느 순간 별에 벌났어. 날 보는 눈빛까지도 자보일 건지도도 알고 나 왜 이러는 걸까. 사실은 내가 만약 나 좋아해다 만약 롤 하고 싶다고. 근데 지금 아무 말도 안 하는 이유는 이제 이 친구가 한국말을 하는 걸 제가 이제 그 딕션의 발음 정확한 걸 보고 싶었고, 노래를 많이 안 해봐서 서툴죠? 되게 서툰데 그 와중에 그래도 음정을 맞출 줄을 알아. 그리고 리듬을 중간중간 놓치는데 내가 듣기에는 그냥 순간 반주가 안 들려서 놓쳤다가 얼른 응? 하고 제자리로 마저 들어가는 센스가 있어요. 저런 친구들을 그냥 하얀 도화지라고. 그게 바로 저 친구구나. 나 이런 스타일이야. 음정에 대한 베이스가 좋아. 박자도 아직 프로페셔널 아니지만 없는 거 아니야. 괜찮아.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노래를 차라리 얼마 안 해봤기 때문에 차라리 깨끗해. 나쁜 습관이 지금 별로 없어. 결과적으로 봤을 때 가르치면, 열심히 한다면 가능성이 있는 친구. 오히려 나쁜 습관이 많은 친구들보다 이런 친구들이 하얀 도화지인 거야. 그 위에다가 그림을 예쁘게 그릴 수 있으면 오히려 발전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친구. 그러면 아까 그 친구보다 더 잘할 수도 있다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밖에 안 나왔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나는 이제 키가 컸으면 좋겠어. 여기가 막 이렇게 크다거나 여기가 뭐 이렇게 됐다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
이 형이 예뻐, 쉐입이. 그치, 그리고 얼굴이 크지 않아. 네. 만약에 이제 키가 크다. 비율이 좋단 말이야. 저런 친구들이 아직 애기잖아요? 그럼 이제 얘가 이제 성장할 때 어떻게 성장할지 몰라. 그러니까 근데 이제 키가 만약에 좀 작아. 그러면은 이제 잠깐만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만약에 이 친구가 키가 크고 또 10대니까 더 클 거고, 이러면 비율이 좋으면 많이 더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만약에 진짜 오디션을 볼 거면 이제 그래도 요즘에 아이돌이 좀 메인 비즈니스 폼이잖아요. 그러면은 춤을 또 잘 배워서 꼭 잘 추지는 못해도 열심히 했고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를 보여주면 좋고, 정말 춤을 그래도 한 곡이라도 배울 거면 표정과 제스처를 가수 많이 보고 관찰해서 정말 많이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왜냐면은 음정박자에 대한 기본 베이스가 있잖아. 아직 노래 안 해봤으니까. 네. 베이비긴 한데 베이비인데 너무나 예쁜 베이비인 거야. 와. 난 되게 좋게 봤어요.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넥스트! 아까 이런 데를 잘 써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유연함이나 이런 건 너무 좋은데, 지금 이제 가수 노래 위에다가 불러서 사실 정확한 목소리를 모르겠어. 혹시 그냥 반주 없이 한 거 있으면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럴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방금은 가수 목소리에 가려져가지고 약간 파워풀해 보였거든. 파워풀하진 않고. 그러니까 뭐 음정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좋은데요. 그리고 얼굴도 예뻐. 예쁘고 어떤 노래 부를 때 집중력도, 예술성이라고 부르는 거에 베이비 스텝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노래를 부르는 그 몇 분 내에 그 가사와 음정과 그 리듬 안에서 놀 수 있는 집중을 정말 그 악기와 혼연일체가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정말 오랜 기간 트레이닝을 하거나 아니면 타고나야 되거든요. 그 집중력을 보여주는 친구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떠들고 노래만 딱 들어가면 순간 음악 악기를 들으면서 순간 이렇게 집중하는 친구들. 걱정이 되는 거는 노래를 좋아해서 많이 부른 것 같아. 그래서 울리는 자리를 조금 더 넓게 써야 되는, 그게 좀 좁아. 그러니까 지금 보면 중간 음까지가 좋고 내가 생각할 때 저 친구가 높은 음까지 올라가는 이 레인지가 클까? 요게 조금 걱정. 이 친구는 오히려 이미 자기의 레인지를 결정해 놓은 듯한 그 느낌이 좀 보여요. 내가 본 게 착각이길 바라면서 차라리 조금 다른 스타일의 노래나 혹은 다른 뭔가 이렇게 멜로디가 더 이렇게 레인지가 넓은 노래를 보여줘서 제가 보기에는 음역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높아야 좋은 건 아닌데 더 개성 있어야 돼요. 한국식 표현으로 하면 살짝 콧소리가 나요. 요거 원래는 좀 더 열어야 되거든. 너무 빨리 닫은 거야. 막혔죠. 오디션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그것 때문에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 마이너스가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다른 쪽으로 준비를 더 해서 개성을 더 많이 보여주면 순간 그런 몰입하는 집중력도 되게 좋고요. 보이스도 예쁘고 그래서 너무 좋은데, 그리고 춤을 이렇게 열심히 췄으면 좋겠어. 아직은 잘하지 못해도 열심히 해서 준비를 잘 해봤을 때, 그래서 현재까지는 좀 이렇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잘 극복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극복하라고 춤도 준비해야 돼, 퍼포먼스도 준비해야 돼, 여러 가지 내가 지금 팁을 알려주는 거야. 난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마지막! 네, 마지막! 오! I'm time to replace what I give away. And my hopes and they are high. I'm as scared as mine. From I try to resist, I still wanna know. Remember, 이게 원래 음이거든? 음정이 너무 많이 안 맞아. 음정이 너무 안 좋다. 그래도 뭔가 그 가수의 그걸 열심히 연습해서 그 리듬은 잘 맞추는데 음정 지금 맞출 줄을 모르는 것 같아. 지금 숨을 마시는 모습을 보면 사실은 뭐 숨 쉬는 방법이 틀리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어떤 근육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없는 거야. 뭔가 배우지 않아도 가지고 있는,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지 이 친구는 마침 없는 거야. 그러니까 포텐셜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아까 앞에 친구들에 비하면 낮죠. 사실 배우면 되나요? 네, 배울 수 있어요. 왜냐면은 가르쳐줄 수 없는 뭐 집중력이나 이런 것들, 근육을 쓰고 어떻게 힘 조절을 하고 소리 내는 길이 뭐야 도대체. 그럼 배우면 돼. 그러면은 할 수 있어. 왜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정말 상당수의 가수 친구들은 다 연습생 시절을 거쳤고 그 연습생 시절 때 노래를 잘하는 친구도 있었지만 정말 못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정말로 정말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근데 그걸 다 그 시간 동안 진짜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연습해서 다 만드는 거예요. 다른 얘기지만 연습생 들어올 거야? 그럼 저는 물어봐요. 넌 뭘 잘해가 아니야. 넌 뭘 포기할 거야? 난 솔직히 그걸 물어보거든. 되게 잔인한데? 진짜 잔인하죠. 왜냐면 어린 시절에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즐겨야 되는 이런 걸 정말 많이 포기하고 연습생을 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가수가 되는 거라서 정말 무에서 유를 만들어서 나오는 거니까 가지고 태어난 어떤 그런 게 아니고 기술이야. 기술은 배우면 된다. 나는 그걸 또 가르치는 게 나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많은 친구들을 만들어 봤기 때문에 저는 할 수는 있어요. 막 이 친구 갑자기 막 댄싱 머신 아니야? 갑자기 여자 마이클 잭슨이면 또 얘기가 달라져. 반전이 있어야 되네. 그치, 이게 반전이 있어. 그러네. 그쪽에서 뭔가 점수를 이렇게 따면 또 다른 얘기죠. 그래서 연습생이 되려면 내 한계가 여기구나라고 느낄 때 거기서 더 해야 돼. 운동도 막 뛰다가 숨이 여기까지 찼는데 거기서 조금 더 하면 갑자기 숨이 갑자기 안 차지는 거 겪어봤어요. 네. 그런 느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정말 자기의 리미트를 뛰어넘는 연습을 해서 오디션을 준비하시고 아무튼 이 친구는 조금 많이 준비해야 되니까 저는 그 시간이 걸릴 걸 생각하면 조금 부정적이에요. 화이팅! 그래도 화이팅! 그래도 화이팅! 넌 할 수 있어! 그러면 마지막엔 진짜 뭐 조언 같은 거 있나요? 당연히 춤 노래는 뭐 기본이고요. 그리고 노래하면서의 그 표정, 제스처 다 중요하고요. 노래를 제발 하나 하지 마요. 하나를 발라드로 했으면 다른 장르의 자기의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메인 비즈니스 플랫폼이 아이돌이니까 조금 아이돌 노래를 꼭 하나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춤 꼭 준비하셔야 되고 그 안에 자기의 끼를 다 녹여낼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밖에 기타 등등의 어떤 추가. 그런 추가할 수 있는 재주. 외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또 다른 외국어를 한다든지 또 연기를 보여준다든지 아크로바틱 막 이런 거 그런 것도 좋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또 그런 자기의 특기를 보여줄 수 있는 걸 또 준비를 할수록 더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다이어트 여러분. 다이어트 꼭 하셔야 돼요. 아까 다섯 명 다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 그냥은 여러분 예뻐요. 근데 카메라 렌즈라고 하는 게 그냥 속된 말로 1.5배 정도 이렇게 불어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오디션 볼 때 다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요. 이제 신인개발팀 직원분이 나와가지고 찍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만 이 친구의 실물을 보는 거고 나머지 평가하실 분들은 오히려 찍혀있는 영상을 볼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자기의 원래 모습보다 약간 뚱뚱하게 그 화면 속에 나와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야. 저도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아, 1.5배씩 있습니다. 맨날 살쪘다고! 원래 이래요. 너무 스키니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도 건강하게 다이어트해서 예쁜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굿락! 행운을 빌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주셔서 오히려 네.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 지금 채널 홍보 시간이요. 채널을 에이지 성은의 채널을 만들고 있어요. 저 진짜 티칭과 여러 가지 노래와 뭐 이런저런 스케줄을 하면 저 진짜 밤 한 12시에 새벽 1시에 끝나요. 진짜 너무 바쁘셔요. 그걸 다 끝내놓고 또 이제 뭔가를 해야 되니까 저도 지금 걱정도 많이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나 모르겠어요. 나한테도 팁 좀 주세요. 진짜 댓글로 이런 거 해주세요. 채널을 만들면 제가 소식을 전할게요. 네. 그때 놀러와 주세요. 네. 영상 꼭 나올 테니까 그냥 네. 구독 일단 해놓고 네. 네 그러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이너 채널도 네. 구독해주시고 와 많이 놀러와 주세요. 많이 올리지 않지만 곧또 올라갑니다. 네. 네. 그러면 이 영상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好了，如果这里的video给我的话，可以来记得我的Facebook给我来加好友记得我最新的动态呢，记得购买我的给的那一毛钱，同埋购买朋友圈仔咧，就唔怕错过最新video啦。我哋下条片度再见啦，感谢你哋，感谢你哋，拜拜。